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일까요? 24만 5천원 나왔습니다. 금액이 상당합니다. 하루 동안 관찰해보니 그래서 24만 2,800원 나왔습니다. 그래서 18만 9,700원 나왔습니다. 28만 6,600원. 가만히 이거 담아드릴게요.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객단가가 꽤 높습니다. 고객의 눈높이에서 무엇이든 맞춰주는 VVIP 전략이 통한 거 아닐까요? 드디어 찾아온 마감 시간. 도도한 포스로 손님 유혹하던 숙성고의 고기도 잠시 쉴 시간입니다. 매출 잘 나왔어요? 그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. 뭐 너무 잘 나온 것도 아니긴 한데 그냥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돈 버는 맛은 뭐니 뭐니 해도 현금이죠. 현금은 얼마 안 되네요. 네, 현금 매출은 저희가 좀 많진 않고 카드 매출이죠.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어서. 총 매출은 얼마예요 오늘? 총 매출이요? 정통과 기교를 모두 겸비한 신개념의 프리미엄 정육점.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데요. 하루 매출은 315만 원. 평일에는 한 190에서 220 사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주말에는 290에서 330 정도.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평균적으로 나왔네요. 높은 객단가를 앞세워 두 청년이 벌어들인 돈은 한 해 8억 원을 웃돌았는데요. 알찬 매장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. 되게 궁합이 좋아요. 이게 이 사주로 보면은 저는 되게 특이하게 사주를 한 네 번인가 봤는데 동업해야 되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. 누군가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용운이는 또 그거더라고요. 큰 나무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근데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쪽쪽 잘 빨아먹고 있... 저를 막 조여오고 저를 괴롭게 하는데 제가 좀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해서 그걸 좀 컨트롤하는 편입니다.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인가 봅니다.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었던 환상의 호흡이 더 궁금해집니다. 출근 준비로 분주한 진섭 씨. 집에서 나와 독립한 지도 언 4년째라는데 살림살이가 너무 단출한 거 아닌가요? 거의 잠만 자요. 잠자고 TV 보고 자고. 매일 반복되는 일상. 하지만 출근길은 언제나 설레고 떨립니다. 다리 건널 때마다 조금 꿈꾸는 것 같아요. 서울 외곽 변두리에서만 있다가 강남으로 출근하고 거기에 내 가게가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. 내가 이거 건너서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. 꿈조차 꾸지 못했던 강남 입성.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